X축에 두 점이 있어요. 아이, 쏘리, 쏘리. X축에 점이 있는데, 이 두 직선 사이에 거리가 같대. 그러기 위한 P점의 좌표를 구하래. 자, 일단, 얘를 보는 순간, 좀 자세히 한번 그림을 그려야 될 듯 하다. 첫 번째 거는, Y는 2X 더하기 1이고요. 1을 지나고, 기울기가 좀 가파르네요. 이게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고. 두 번째는, X절편 구할까요? X절편은 Y 0 넣으면 2고, Y절편은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돼요. 이 직선인데 문제에서 뭘 요구하냐면 X축에 있는 점이 뭔가 있어. 근데 이 거리가, 이 점이 이까지 거리와 이 거리가 같대요. 그러기 위한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게 뭐죠?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말은 얘하고 요 만나는 점을 연결하면 뭐라? 각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얘는 각이 이등분 되는 거의 교점이에요. 아, 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지. 됐나?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문자로 놓고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에도 하나 존재하겠죠. 각 이등분선은 혹시 두 개 나올 수도 있다는 걸 확인을 좀 해달라고. 자, 거리를 구하면 이제 할 일은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a, 0을 앞에 넣으면 2a 더하기 1이고 루트 1 더하기 4분의 절대값 a, 0 넣으면 a 빼기 2고요. 그러면 여기가 사라지고 따라서 뭐가 돼? 2a 플러스 1이 a 빼기 2가 되거나 2a 플러스 1이 마이너스 a 더하기 2가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므로 이때 a는 마이너스 3이고 이때 a는 1인가? 3a는 이제 3분의 1이네요. 따라서 p점의 좌표는 어떻다? 마이너스 3, 0이거나 3분의 1, 0이 구하고자 하는 거에 답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구한 것은 길이가 같다니까 각 이등분선의 방정, 각 이등분선과 요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문제니까요. 이렇게 풀어.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다르게 푼다면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문제. 다르게는 어떻게 풀까? 그냥 심심하니까. 어떻게 풀어? 이제 뭐 좌표부터 먼저 찾아요. 그럼 뭘 할 거냐면 요 길이 구하고 요 길이를 구할 거야. 그러면 각 이등분선의 성질이 뭐다? 이 길이 대 이 길이는 요 길이 대 요 길이다. 그럼 길이 B만큼 내분하더라. 마찬가지 이 점도 뭐야? 요 각이 이등분되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만큼 뭐다? 외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좌표를 구하면 또 하나의 좋은 풀이가 되겠지. 자, 그래서 일단 만나는 점을 구하기 위해서 2x 빼기 y 더하기 1은 0과 밑에 두 배 하면 2x 빼기 4y 빼기 4는 0. 두 개를 빼면 3y 더하기 5. y는 마이너스 3분의 5요. x는 마이너스 3분의 5니까 3분의 5,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4.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분의 4, 3분의 5가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길이 B를 구해야 되니까 일단 이 점의 좌표도 찾아야지. 이 점은 얘의 X절편, Y에 0 넣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0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는 문자로 놔야 되는데 이걸 A로 놓을까? 얘를 B로 놓고
얘는 C로 놓고 얘는 P잖아. AB 길이는 아 이건 너무 심각해가지고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 이건 여러분에 맡길게요. 그냥 이렇게 하자. 왜냐하면 이런 문제로 낸 게 아니니까 이 길이가 좀 구질구질해져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든가 해. 이 정도로만 할게요. 왜 계산이 너무 그래서 해도 별로 지장은 없는데 해? 하자 그래. 눈치껏. 자, 이 길이 어떻게 돼요? 이거 빼니까 6분에 나와가지고 내가 보긴 했는 건데 빼면은 여기서 2분의 1 더하면 마이너스 6분의 8 6분의 3 6분의 5 6분의 5잖아요. 6분의 5 제곱 더하기 3분의 5의 제곱이어서 얼마? 6분의 5로 묶어내면 1 더하기 4에서 6분의 5루트 5예요. 이 C점 사이 거리 AC 길이는 루트 빼니까 3분의 얼마냐? 2 더하니까 6, 10이잖아. 10제곱 더하기 3분의 5제곱이니까 얘는 3분의 5로 묶어내면 또 5네. 루트 5. 따라서 6분의 5 루트 5와 3분의 5 루트 5니까 뭐요? 1대 2잖아. 여기가 1대 2에요. 그럼 1대 2로 내분한 점이니까. 자, 그래서 1대 2로 내분하니까 1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하니까 3분의 얘가 1이 되지. 그래서 3분의 0. 그럼 여기를 빼기로 하면 되죠. 빼기로 하면 마이너스 1분의 빼면은 2 더하기 1이네. 그래서 마이너스 3. 그래서 마이너스 3,0.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계산이 좀 힘들어서 일부러 안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눈치를 보고 또 했지. 오케이?